차량 운행하다 보면 이 와셔액을 뿌려야 될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와셔액에는요, 와셔 분사구에 막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화학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는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또 화학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실내에 유입되게 되면 몸에 해롭거든요. 냄새도 좀 나고. 그래서 보통은 내기순환으로 해놓고 분사를 하게 되는데요. 테슬라 차량 같은 경우는 공조기 작동 없이 내외기를 전환하는 버튼이 없습니다. 따로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에어컨을 실행해서 작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에어컨을 작동하고 싶지 않은데도 에어컨을 작동해야 그 동작을 할 수가 있어서 이것을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에어컨 작동 없이 내외기 순환만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워셔액을 뿌리려면은 이걸 올려야 되니까 창문을 올리시고 내기 이렇게 명령하면 내기 순환으로 설정됩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에어컨 작동 안된 상태죠? 이게 작동하면은 진한색으로 표시되잖아요. 소리 안 나는 거 보이시죠? 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명령어로 외기하면은 외기 순환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이때 와이퍼액을 분사하시면은 냄새 유입이 없이 와이퍼액을 분사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 작동 없이요. 근데 저는 이 테슬라의 디테일이라면은 이 와이퍼액을 뿌리면은 이게 자동으로 내기 순환으로 변경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테슬라에 리포트를 좀 하려고 했는데 제가 영어가 딸리다 보니까 테코에다가 하려고 하면 전화를 해야 되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안 하고 있는데 영어가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걸 좀 업데이트 요청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곧 되겠지만은 기다리는 것보다 요청해가지고 빨리 받는 게 낫겠죠? 그리고 음성 명령어를 사용하면은 이 오델시리의 물리 버튼의 부재로 인한 불편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 제가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 몇 개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는 차박을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요즘같이 날씨가 쾌적한 환절기 때에는요. 굳이 에어컨을 켜고 캠핑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캠핑 모드를 키려면 또 마찬가지로 여기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캠핑을 키잖아요. 그러면 에어컨 작동 없이 이 캠핑 모드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때도 음성 명령을 통해서 하시면 돼요. 캠핑. 이렇게 하면 캠핑 모드 켜졌습니다. 하지만은 이 에어컨은 작동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에어컨 작동 없이 캠핑 모드를 쓰려고 하냐면요. 전기 쓸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캠핑 모드를 안 켜게 되면은 운행을 중지한 후로 한 3, 40분 후면은 전기가 차단이 돼요. 뭐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기 이전에는요. 그래서 지속적인 전기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캠핑 모드를 켜게 되는데 에어컨 없이 캠핑 모드를 쓰시려면 이렇게 명령어를 통해서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전기도 아낄 수 있고 뒷날에 충전하는 불편도 덜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모델3에는 심지어는 요 글로브박스 하드웨어 버튼도 없지 않습니까? 이 버튼이 없는 이유가 저는 로보택시를 대비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로보택시는 공용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버튼이 있으면 그거 하지 않습니까? 저것도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해놨어요. 덕분에 여기에 보면은 안전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 글로브박스의 비밀번호를 정해가지고 이걸 잠가버릴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업데이트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테슬라 모델3는 로보택시를 아주 치밀하게 대비한 차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하드웨어 버튼 없다고 불평을 마시고 그런 이점이 있다는 거 장기적으로. 그걸 이해하시고 쓰시면 좋습니다. 글로브박스도 음성 명령을 통해서요. 똥구멍 열어줘. 이렇게 열어줍니다. 제가 재밌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요. 물론 글로브박스 열어줘 해도 됩니다. 글로브박스 열어줘. 열리죠? 그리고 저는 음악을 듣고 싶을 때도 이 음성 명령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음악 틀어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은 아주 즐거운 테슬라 라이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다들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자꾸 이 기능을 업데이트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테슬라의 특징이 이 체인지 로그에 사소한 것들은 알려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요, 뭐 글로브박스 여는 거나 음악 재생하는 거 외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어떻게 보면 나만 알고 있는 팁이라 그럴까? 그런 팁들이 하나둘씩 생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몰래 업데이트한 아주 유용한 기능들이 그걸 찾아내는 것도 소소한 재미를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재미난 차고 매일매일 감동하는 차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즐거운 테슬라 라이프가 되시고요.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